추석과 설 같은 명절이 되면 가족과 고향 생각에 더 쓸쓸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손길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떡 매치는 소리가 복지관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쫄깃쫄깃해진 찹쌀 반죽을 콩고물에 버무리기만 하면 끝. 완성된 인절미를 나눠 먹으며 모처럼 왁자지껄한 명절 분위기에 젖습니다. 한쪽에선 송편 빚기가 한창입니다. 맵쌀 반죽에 깨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접어 몇 번 주무르니 고운 송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젊은 기분도 나오고 또 더 재미있고 더 떡도 맛있고 모든 게 다 기분 좋지요.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직원들이 형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명절 음식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투른 솜씨지만 전을 부치고 나물을 볶고 불 앞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져도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 봉사활동 그 테마가 행복 나눈 사랑 나눔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거 생각하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도 지역 부녀회와 함께 송편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처음 만들어본 송편이라 모양이 제각각이긴 하지만 고향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거니까 재밌어요. 안 예뻐도 예쁜 딸 나왔어요. 이 송편 안 예쁘지만. 고향과 가족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명절.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의 마음이 추석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